신강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신묘찬요 전순이 1460년 양강이고요. 원문 치신복냉결통 후구한풍 급기생냉 즉발동 양강육분좌 미삼합 미수이승 전양강 취일승반 거제 투미 자족식 식지 번역문 가슴과 배의 찬 기운이 뭉쳐 아프거나 비나 찬바람을 맞거나 날것이나 차가운 음식을 먹어서 증상이 막 나타나는 것을 치료하려면 양강육분을 빻고 쌀 삼업을 준비한다. 물 두 대에 양강을 달여서 한 대 반을 취하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쌀을 넣고 삶아 죽으로 만들어 먹는다. 조리법 1. 물 두 대에 양강 6분을 넣고 끓달인다. 2. 1.5반이 되면 찌꺼기를 제거하고 쌀 3억을 넣어 삶아 죽으로 만든다. 입니다. 문헌자료 2. 신유찬요 원문 치광란 복동 토리 양강 일량좌 갱미이합 수삼대전 전양강 취잔반 거제 함이자죽식지 번역문 갑작스레 토하고 설사하는 증상과 복통 그리고 그 토와 설사를 치료하려면 양강 한 양을 썰고 맵쌀 2억과 물 3대접을 준비한다. 물에 양강을 넣고 끓여 2잔반이 되도록 달인 다음 찌꺼기를 버리고 맵쌀을 넣어 삶아 만든 죽을 먹는다. 조리법 1. 양강 한 양을 썬다. 2. 물 3대접에 썬 양강을 물에 넣고 끓여 2.5잔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는 버린다. 3. 2에 맵쌀 3업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. 입니다.